자, 여기에서는요, 뒤쪽에다가 at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amazing이 아니라 amazed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돼가지고 beautifully 이쪽으로 이동해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거부터 보면 요거 이제 가끔 나와요. How the lake was beautiful. 이게 아니라 이 how는 얼마나라고 해석되는 how고 그럴 때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beautiful the lake was. 그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 다음에 she was always amazed. 그녀, 사람 감정이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몇몇 특별한 단어가 제외하고는 사람 감정은 대부분 수동이고. 자, arrive라는 단어는 이거는 arrive at까지 합쳐가지고 reach로 바꿀 수가 있는데, arrive는 자동사여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reach는 타동사여서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고요. 자, once they arrive at the lake, 그들이 그 호수에 도착한 이후, Maggie took in a deep breath. Maggie는 깊은 호흡을 들이마셨다. 아, 참, 여기 여러분들 거 딥플리로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깊게, 부사처럼 해석은 되겠지만, 이거는 문장 구조상, 이렇게. breath가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수식 형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그러니까 크게 호흡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녀는 항상 감탄해한다, 놀라워한다. 그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this time of year, 이맘때쯤, 매년 이맘때쯤이라고 의역해 주면 될것 같아요.